잘 오셨습니다. 와, 오늘 센 언니 2탄인가요? 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으며 살자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장영주입니다. 네. 새해는 건강하시고 마음먹었던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대박 내시기 원하겠습니다. 아하, 네. 대박 기원.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우리 선글라스를 아주 멋지게 끼고 오신,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누기와 채우기 그리고 날개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가수 이지선 인사드립니다. 예, 나누기와 채우기. 예,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경자년 맞나요? 네, 경자년. 네. 쥐, 황금의 쥐, 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모든 분들이 올해는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잘 돼서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기원을 드리면서요. 마이크 옆으로 옮길게요. 아, 선글라스를 끼셔가지고 이 표정이 안 보이니까 좀 무섭다. 네네, 좀 웃어주세요. 네, 세 번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으로 활동 중인 가수 권기숙이라고 합니다. 네, 권기숙. 네. 2002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네, 권기숙 씨까지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한 게스트들을 저희가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뭐라도 먹고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항원이 접어들면서 이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몸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주로 아침에는 야채 같은 거 이런 선식으로 하고 중요하다. 낮에는 이제 꼭 한 끼 밥을 먹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밥을 먹고 뭐 고기는 옛날에는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앓고 일어난 이후부터는 첫째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첫째 건강하고 좀 몸에 힘이 있어야 또 노래도 그렇죠. 부를 수가 있고 이래서 요새는 고기를 잘 먹습니다. 아,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는 잘 안 먹어도 네. 원래 저는 바다 쪽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네. 바다 쪽으로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데 그 대신 소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소고기보다는 네, 돼지고기를 많이 돼지고기 먹거든요. 위주로 드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네, 먹고 그렇죠. 채식을 많이 하고요. 채식을 많이 하고. 네, 근데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흰밥은 잘 안 먹고 항상 뭐 이 콩 종류 시대션 같은 거 콩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사다 먹고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들니까 음식이라는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밥 한 그릇도 뚝딱 두 그릇도 뚝딱 그렇죠, 그냥 그 그렇죠. 밥을 입에 넣으면 밥이 달아요. 그 정도로 밥이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그렇게 단맛을 못 느껴요. 네, 건강도 또 안 그렇죠. 좋고 이러다 네, 보니까 입맛이. 뭐 억지로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억지로 먹고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건강해야 남 앞에 나서서 내가 참 노래도 내가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부를 수 있다 해가지고 억지로 먹어요. 아, 억지로 먹다가 보니까 그때 조금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그때 내가 여기 또 노래 부르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가서 내가 창피는 안 당해야지 제대로 노래를 부르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억지로 밥 아침에도 밥 한 공기 뚝딱 점심시간에도 오늘 나가서 또 탕수육 먹었어요. 탕수육 드셨어요? 탕수육식에서 먹고 짜장과 짬뽕은 네, 기본으로 네, 드셔야 네, 되는데 탕수육 먹고 그래 왔으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남은 추워서 그냥 떠는데 그러니까요. 추운 것도 모르고 야 춥지 않아요. 아니 네. 피부도 누가 정말 60대 그쵸? 어우 정말 피부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피부는 정말로 얼굴이 쪼그리가 돼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나는 누가 않습니다. 내 얼굴 보면 얼굴 보면 나 고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가운데 계신 예, 이지선 네. 씨는 어떻게 좀 생활하고 계시나요? 상당히 아주 그냥
대답하기 좀 그러네요. 아주 정말 왜 큰 언니 옆에서 엄살 부리지 네. 마시고. 아니, 언니는 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아침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체계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막 사세요 요즘에? 네. 그냥 뭐 눈 뜨면은 이게 아침 겸 보통 그러잖아요. 아점이라고 그러죠. 아, 아점 그렇죠. 네. 저희는 아점 먹죠. 아침 이준지가 10수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아침 겸 점심에서 한 끼 먹고 그래 그러고 저녁 겸 그다음 아침 겸 겸해서 한 끼인데 아, 겸식사. 예, 예.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아, 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머리가 생활, 시원찮으신가?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밤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유. 아, 새끼는 하면 이 몸에 새끼면 죽습니다. 아, 그거 좀 맞는다. 그거 좀 맞는 말. 아유,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아, 그럼에도 남들 먹는 거에 진짜 뭐 밥도 반 공기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몸에는 억울하다. 많은 지방 덩어리들이 그렇지 억울하죠. 누가 아이, 보면은 아유 새끼에 그냥 간식까지 챙겨 드시는 그러니까. 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봐 우리 MC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죠. 네 웃자고 못 먹어도 부어요 사람이. 아 근데 여하튼 먹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아 중요한 네, 거야 살아가면서 맞아. 소중한 거고 굉장히 네. 중요한 건데 나름 저도 들쭉날쭉이지만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엉망이지. 아, 카리스마가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우 우리 권기숙 씨 카리스마도 보통 아니신데요. 괜찮아요. 저는 네. 시골 출신이라 초원에 자라서. 어우 시골 출신이 더 무서워요. 어우 그 깡이 어딘데요. 옛날에는 시골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시골 여자들은 그럼요. 우리보다가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요즘은 그게 농사 지면 자기 먹는 배는 농약 안 좋은 거 아니고 먹는답니다. 별도로 키운답니다. 맞아 맞아 그래요. 그리고요 네, 아니까. 또 옷도 잘 입고요. 아, 집에 가보면 그냥 식량이 차곡차곡 제쳐가 있어요. 아유 우리 듣고 네. 보니까 시골 가야겠네요. 네 시골 엄마들은 네, 정말로 행복하게 옷도 잘 입고 네. 여행도 잘 다니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더라고요. 자 네. 시골로 갑시다. 네. 짐 싸요. 나도 시골 가서 살고 손 싶어요. 네. 네, 아, 저 다시 마이크를 우리 줬다가 뺏어서 죄송해요. 자, 우리 권기숙 씨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먹는 건 없고요. 음악을 먹고 삽니다. 음악을 최고의 음식이다. 우와, 와 오늘 최고의 명언이다. 야 멋지. 밥은 네. 김치 하나, 된장 하나라도 꿀맛이기 때문에 야 꿀맛이 야 그거야말로 진짜 누구든 건강도 남들보다 안 좋고 이제 보기에는 멀쩡해서 건강해 보이니까 뭐 다른 거는 그건데 노래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노래를 잡고 가는 거죠. 건강하게. 야, 해서. 음악이 보약이었네요. 보약이었어. 다 음악들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혈색이 제일 좋으신 게.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지만, 네. 그러면 각자 네. 내가 정말 이것은, 이 음식은 추천하고 싶다. 네, 네. 자, 우리, 예, 네, 그러면, 예, 네,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육개, 네. 육개장을 끝내주고. 육개장 김치 김치 뭐 갈비 갈비 네. 언니 놀러 가도 돼요 언니네 집에 언니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자신을 하는데 모르죠. 드셔보시면은 어떨란 거 모르죠. 육개장은 뭐 넣고 끓이세요? 육개장은 경상도식으로 고사리 고사리 토란 네 오, 고기 대파 났나요? 대파 소고기. 대파 소고기 네. 와 진짜 맛있겠다. 보고버섯 좀 곁들여서 표고버섯까지 예, 양념 듬뿍 넣어서 야 완전 끝판왕이다. 야 권기숙 씨 표 육개장 음식이라 하면은 요리라 하면 조금 자신 있다 해야 할까. 저는 불고기도 양념을 잘하고 네 이러면 내가 너무 자랑을 하는 건데 아니 나만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불고기 양념 사실을 합니다. 네. 불고기는 양념을 하면 한 11가지가 들어갑니다. 난 못해 먹겠네. 그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장하고 간장하고 물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 생강, 사과
설탕, 설탕, 뭐 차,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요 5시간 정도 끓입니다. 예. 그 집에 있는 양념은 다 넣으란 얘기네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된장도 좀 넣고 고추장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5시간을. 예,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 끓여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고기를 양념을 합니다. 그 자체가 보약이네요. 예. 일단 네. 양념 자체가 그럼 양념을 해놓으면. 듣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겠는데 자 우리 또 세 번째 이렇게 추임새 넣고 계시는 마이크를 그냥 바로 패스하신 이지선 씨 얘기 좀 들어보죠. 아니 뭘 먹고 그런데 이렇게 튼튼해지신 거예요. 정말 사실은 집에 네. 뭐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있거나 그러면 아마도 음식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렸겠죠. 제가 식구는 없고 우리 강아지 두 마리랑 살다 보니 아니 갑자기 네, 내가, 사생활 폭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그냥 음식을 안 해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늘이 보시면 언니 나 할 수 있어 언니. 우린 동지야. 아 진짜. 근데 음식에 대한 사실은 그 제가 잘하는 그거는 없어요. 네. 그럼 뭘 잘하시는데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어디서 전화가 와. 네, 전화가 와. 몇인데 밥 다 해놨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가는 재주밖에 없어. 그 재주 나도 있는데? 아, 이게 불러대는 거야. 내 얘기가 언니. 그래서 그 나는 영양식을 그렇게 그냥 뭐 어떤 동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얻어서 그렇게 다 잘 이렇게 그럼요. 나를 챙겨주고 하니 그게 복 가운데 또 복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지선 네, 씨는 얻어먹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기숙이 언니가 불러주시려 얼굴이세요. 불쌍해 보였나 봐. 네. 약속했어. 자, 손가락 걸으시고요. 네. 손가락 걸으세요. 네, 불러주겠다. 도장. 도장 찍고. 복사. 자, 영주 언니. 우리 영주 언니는 큰 언니. 매일 가는 집이니까. 언제나 쿨이지. 네. 언제나 쿨이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 다음 좋은 무대에서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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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